아무래도 모처럼의 기회고 하니까 아 미도리 씨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오래되셨죠? 네. 그럼 그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힘든데? 난 어른이 되면 남자가 될 거야. 야, 무슨 고추가 죽순 같은 줄 아니? 그렇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이리 언니가 고추 자르면 나 금방 할 거든. 아 고추 생겼다.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다 귀 언니. 여보. 하래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건 덧분이라고. 여보. 너무 좀 아프자. 난 부끄러워. 저번이요? 햇살 얼음 뚜뚜한 손으로 엉덩이를 이리저리 쓰다듬고 술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시끄러!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쁜 깡둥이들이야! 얘기만 해도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이잖아. 완전히 세상에서 내팽겨쳐 있고 환경이 인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은 열악한 인간을 낳는 거라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가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희우 씨! 야, 소문으로. 아유, 아키에지 하여간 참 말 많아. 떠나면 어디로 가죠? 나스, 걱정하지 마. 프로젝트 매년 나오다가 사라졌잖아. 행복을 원했다가 벌 받을 것 같아. 난 이런 거 진짜 싫어. 빨리 어른이 돼서 뱃사람이 돼서 떠나고 싶어. 형님! 아키에! 아키에! 아유, 또 왜? 다수 앞으로 편지 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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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의기소침해야 여유 없어요. 딴 동네에 가서 열심히 벌어야죠. 알았어요.